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동입니다. 오늘은 냉동된 가재미를 해동시켜서 깨끗이 씻어서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는 먼저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. 먼저 요게 중요한데요. 이거 먼저 넣고서 이게 소금을 한 스푼 넣고 쌀뜨물 한 컵을 먼저 넣고 끓여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가재미는 칼집을 넣어주면은 더 양념이 스며들기 좋겠죠. 그래서 칼집을 이렇게 내줍니다. 살짝살짝만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알이 꽉 찼습니다. 양파는 이렇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3개인데 여러분 선택입니다. 대파도 썰어주시고요. 간장은 이게 반 컵이 더 되는데, 수저로는 한 12스푼 되더라고요. 자세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고춧가루는 4큰술. 생강청을 4스푼을 넣었어요. 생강청 없으면은 생강가루나 생강을 넣으시면 돼요. 설탕은 2큰술, 마늘 1큰술, 고추장 1스푼, 매실액 3스푼이에요. 후추는 반 티스푼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쌀뜨물은 한 컵을 넣어주시고요. 소금을 반 티스푼만 넣어주세요. 이제 간은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해서 드세요. 그리고 이제 끓는 무 위에다가 가재미를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건져주면서 큐큐로 넣어주시면 돼요. 가재미 넣어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또 넣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저는 쌀뜨물을 5스푼 더 넣었습니다. 물이 넉넉해야지 잘 졸여져요. 양파하고 청양고추도 넣고요. 이제는 뚜껑을 덮으시고 10분만 끓여주시면 돼요. 이제 잘 끓는데요. 여러분 여기서 팁이 있거든요. 이렇게 끓을 때 소주 반 컵을 넣어주시고요. 식초는 2스푼만 넣어주시면 비린내가 확 가시고 아주 맛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고서 끓이세요. 마무리는 홍고추하고 대파를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? 이렇게 아주 맛있게 끓여봤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